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전라이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생식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생식만 하면 탈장이 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발골 육먹으니까 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할게요. 답변을 하고 이어나갈게요. 제가 그래서 견종은 어떤 견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물어봤냐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생식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생식만 하면 탈장이 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발골육맥이니까 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요. 라고 있는데, 여기 변이 잘 안 나온다, 잘 나온다의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생식을 하고 변을 잘 봐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 회원님이 생각할 때는, 아, 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료를 먹을 때는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식을 하다 보니까 사료할 때보다는 조금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힘든 건지 잘 안 나오는 게 잘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료 먹을 때보다는 좀 덜 부드러울 수 있지만 그냥 아, 이 정도 그냥 힘 딱 쓰고 나온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막 잘 못 싸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계속 막 그냥 또 힘을 주고 힘을 준다 이러면 그건 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생식만 하면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요 하는데 그거는 뭐 견종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또 뭐 컨디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료하고 이제 생식하고 섞어서 먹여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좀 이게 부드럽겠지 탄수화물이 들어갔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생식 빼에다가요 석회에다가요 이게 사료가 딱 더해져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돌가루에다가 석분에다가 이 황토를 붙여가지고 이 우리 담장을 쌌잖아요. 옛날에 벽을 쌌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게 생식만 했어요. 아, 좀 나오는 게 힘들어. 그래서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이 석회라는 게 이게 뭉쳐있잖아요. 근데 힘을 주면 바스러져요. 이렇게 우리가 생식 먹고 변을 싸도 밟으면 부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스러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사료를 첨가했어요. 아, 상식적으로는 물렁물렁해지죠. 이렇게 밀가루 반죽되듯이 쑥쑥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꽉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석분에다가 예를 들면 아스팔트 쳐버린 것처럼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공구리 쳐버린 것처럼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병원에 가서 이게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뭐 또 이거 먹으면 뼈도 녹여버린다 이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돈을 막 벌어먹는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아, 막 가서 링겔 꽂고 이거 정말 좋은 거라 내가 먹으면 변이 다 녹아서 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 뼈 다리가 녹을 정도면 위장은 괜찮겠습니까? 장도. 아이고, 의사한테 벌써 뭐 몇십만 원 줬는데, 그렇지만 할 일이 없다. 뭐, 검사 다 해봤다. 된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그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가 있냐면요. 이것도 또 실제로 사례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지금 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뭐 충이 너무 많대요. 변을 못 사고 있어서 끙끙거려서 검사하니까. 이 수술해야 된다. 이거예요. 막 응급수술을. 근데 수술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못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살 때 이렇게 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관장하는 약 같은 거 넣어서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 끄집어내야 돼요. 부서서 꺼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뭐 더 자세한 거는 의사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견종은 어떤 견종인가요? 뉴펀들랜드입니다. 분쇄육이 변으로 나오는데 더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가 들어가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걔들은 탄수화물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5% 이하일 때는 소화 요소가 없어도 소화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나는 꼭 뭐 먹을 때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유도 먹으면 유당불내증 있으면 설사해요. 근데 밥 먹고 먹으면 괜찮고 밥 먹을 때 먹으면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까지는 무난하더라. 흡수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더 주면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료보다 생식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사료보다 생식이 좋죠. 왜? 개들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없어요. 개들은. 물론 이제 늑대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늑대보다는 개들이 가축화되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 더 잘 소화를 시킵니다. 늑대에 비해서는. 근데 탄수화물을 소화를 못 시키고 많은 질병들이 그 탄수화물로부터 나온다고 봐도 무난할 거예요. 왜 제가 무난할 거예요 라고 하냐면 그렇다 이래버리면 또 사료회사에서 또 고발이 들어와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그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채널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강사보다 더 큰 채널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채널이었죠. 지금 유튜브로 치면 뭐 천만이 넘는 그 정도 되는 거죠. 독보적이었으니까. 다른 데는 거의 뭐 제 10분의 1도 안 됐으니까요. 아무리 크다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도 제 1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천만 유튜브 정도 보시 천만 2천만 정도 유튜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 전에 저는 동물 보호 활동을 했고 브리딩 교육을 했고 강아지를 3개월 넘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제 많은 것들을 그때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식도 그때부터 전파를 해왔어요. 국내 최초로 이제 온라인에서 전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료회사에서도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소고발이. 사료회사에서도요.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요.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시절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생식이 보편화되었죠. 근데 지금도 생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잘 없습니다. 그 주로 제가 썼던 옛날에 글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다 자기 살을 붙인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개를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라 생각하는데 경험이 아니고 하나의 케이스예요. 자기의. 그걸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생식이 내가 더 좋다고 했는데 닭 발골육은 주로 코로 밀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 숨기고 그런다는데 개들의 본능이 이렇게 숨기는 본능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 또 이게 당장 의심이 돼서 먹기 싫은 것도 일단 숨겨놓아서 먹는 게 있고요. 또 개들의 습성 중에 발효를 시켜 먹는 게도 있어요. 발효를 시켜서. 의심이 가면 시간이 지나고 먹는 게도 있고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게도 있거든요. 땅에 묻었다가 먹는 게도 있고요. 그런 습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식을 시키는데 닭 발굴력을 먹인다는데 닭은 좋지가 않습니다. 개들한테. 사료보다도 더 좋지가 않은 게 닭이에요. 근데 뉴펀들랜드한테는 더 좋지 않은 게 닭입니다. 뉴펀들랜드한테는 닭이 더 모든 개들한테 닭이 좋지가 않은데요. 열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닭의 날개나 다리뼈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톱날처럼 깨지거든요. 특히 삶으면 더 위험해져요. 그냥 먹인다고 안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 촌닭이나 시골닭 먹이면 안 돼요. 토종닭도 먹이면 안 되고요. 왜? 뼈가 억세거든요. 우리가 주로 먹이는 발골육은 이게 연계닭입니다. 연계닭. 예, 작은 연계닭. 부들부들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먹이는데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열이 많아서 안 좋고요. 그 다음 성장에도 조기 성장을 해서 폐해가 많고요. 조기 성장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살이 잘 차요. 좋을 것 같지만 뉴펀들랜드는 안 그래도 이게 수산견이라서 이 지방이 많은데 더 문제가 되고 더 처져버려요. 뭐 기타 등등 이야기할 건 많은데 또 이게 뭐 유튜브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유료 강의도 아닌데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공짜로 들은 거에 대한 가치를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상담도 제가 해주면 뭐 유명한 훈련사를 불렀다. TV 나오는 훈련사를 불렀다. 뭐 출장훈련사도 부르고 또 맡겨도 봤다. 다 안 되는 개들도 전화로서 해결을 해줘도 전화로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한 시간씩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해서 2주, 3주 만에 완벽하게 됐는데 그동안 돈을 엄청 많이 썼대요. 고마운 거 잘 몰라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해준다. 또 막상 교육이 안 되는 개들 있잖아요. 1년씩 훈련소 보냈는데 안 돼요. 데리고 와요. 저희 집으로. 제가 저희 주차장에서 가르쳐줘요. 고마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뿐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뉴펀들랜드 모든 개들한테 닭은 좋지 않다. 뉴펀들랜드한테는 닭은 더 좋지 않다. 특히 여름에 먹이면 그냥 찌약이겠죠. 더위에. 그 탈장이라는 거는요. 뭐 특정 견종에서 잘 일어나고요. 또 추울 때 많이 일어나고요. 그 또 오바해서 먹였을 때도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일어난 케이스 중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식을 한다 해서 탈장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몇몇 견종들은요, 생식을 하면 탈장이 잘 일어납니다. 잘 일어나요. 특히 근친에 폐가 있는 개들요. 우리 진돗개도 보면 뭐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것처럼 하는데 반 사기꾼 같은 새끼가 있어요. 반은 알고 반은 엉터리고 그 사람 해놓고 그런 땡땡땡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할게요. 아 저희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또 예 하여튼 그 아 근친의 폐를 이야기하려 했네요. 그러니까 보면 근친이 사람들은 근친을 했다 안 했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알아요. 저는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견사의 개들이 근친의 피해가 심하구나 안 심하구나를 바로 압니다. 물론 뭐 유명한 브리드나 몇몇 브리드들은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전문 매니아도. 근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거, 표가 안 나는 것도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얘는 근친이 심하구나. 근친이 들어가서 폐해가 나타나구나. 물론 근친을 해도요. 근친을 몇 대를 이어가도요. 전혀 문제가 한 마리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폐해가 없어요. 브리딩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근친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개들이 많아요. 고관절 걸리고 뒤뚱거리고 막 여러 가지의 그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그거는 그것도 제가 강의나 수업할 때 한번 또 이렇게 편집해서 그 주제가 나오면 짧게 잘라서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유료 강의로 제가 뭐 온라인 유료 강의나 아니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때 통해서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